이쪽으로 저랑 이렇게 마주보시고 이렇게 서시면 되세요. 앞니로 살짝만 앙 하고 물으세요. 앙 하고 물으시고요. 야, 김학래 씨가 진짜 기분 좋은 날에 의해서 정말 속속들이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3, 4분이 지나면 입안에 치태라는 게 생깁니다. 안에 세균이 얼마나 살고 있고 운동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판단해야겠습니다. 아까 그 치태를 네, 직접 검출을 한 거죠? 그렇죠. 저런 검사가 있군요. 오, 궁금합니다. 치태 안에 네. 과연 뭐가 있을까? 이상체입니다. 오, 저 궁금해. 오, 긴장돼요, 괜히. 얼굴 그게 시작하네. 오, 잠깐만. 아, 왜 안 보이지? 너무 궁금한데. 자, 그럼 검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네, 제가 검사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제가 이 검사지를 보는 순간 혹시 김학래 씨가 당뇨가 있지 않으신가를 추측해봤거든요. 어떠세요? 네, 있어요. 지금 당뇨가 있으신 분의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세균 분포가 나와 있거든요. 예. 대개 보면 이제 굉장히 심한 치주염의 병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병균들은 대개 겉에 살지 않고 잇몸 밑에 사는 균들이죠. 네네. 말씀하신 아니. 김학래 씨의 그 세균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뭐야? 아, 이게 지금 김학래 씨 입에서 네네. 와. 아까 말씀하신 그 세균들인가요? 네. 세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치주염에 이제 관계되는 그 세균들하고 또 궤양성 치주염에 이제 관계되는 세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지금 네. 양치를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데 있는 병균들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뭐 세균들이 다 지금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세균들이 지금 몇 마리가 있냐면요. 6억 9천 5백만 김학래 씨 6억 제가 6억 얼마 6억 9천 마리요? 그러면은 6억 6억 마리가 일단 들어갔다 쳐. 네. 네. 잠깐만요. 그러면 김한석 씨는 뭐 한 3마리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6억 9천이니까요. 네. 7억에 가깝죠. 7억. 6억 9천 7억에 가깝죠. 7억. 7억에 가깝죠. 7억이 내가 7억이라 쳐. 9억이 들어가 있을지 10억이 들어가 맞아요. 있을지 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남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오늘 문제야. 고치라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쉬어봤어. 내가 몇 마리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몇 마리 정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태 1mg당 적은 사람은 수천 마리에서부터 수천 마리에서 수억 마리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러니까 예. 수천 마리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입안에 병균이 없다시피 하신 분이고 이제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요. 발기부전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너무 많은 정상인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발기부전 아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아니니까. 아니 무슨 아니 괜찮아.